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샤넬의 대표 쿠션 3가지를 1일1 리뷰를 해볼 거예요. 샤넬 쿠션의 발림과 피부 표현, 모공 커버 등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지속력 마스크 테스트 8시간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응이 좋았던 트러블 유무와 8시간 후에 피부 상태에서 수정 화장으로 더 빠르는 모습도 넣어봤으니까요. 제품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첫 번째 타자는 샤넬의 신상 쿠션인 울트라 르떼 쿠션입니다. 센 자국이 보이네요. 컬러는 베주 30호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스며들기 전이긴 하지만 가장자리 컬러를 보면 옐로우기도 이쁘게 돌고 피부에 차분하게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뭐지? 어머! 어, 이거 스킨케어 아니야? 광채 오일감이 느껴지는 에센스 제품을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오일광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상당히 촉촉합니다. 그리고 컬러가 생각보다 제 피부에도 차분하게 노란기가 이쁘게 돌면서 정말 잘 맞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순간 피부 흉이나 모공 사이에 차르르르 펴발리긴 하는데 그 느낌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오일리해서 피부가 건조한 그런 느낌? 지금 이런데 건조한 부위는 살짝 들뜸 현상이 보이긴 합니다. 하얗게 끼어보이는 느낌보다 피부에 각질들이 좀 들떠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커버력은 선쿠션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트러블들, 정말 짜잘한 애들도 커버가 되지는 않습니다. 커버가 100이 돼야 된다면 한 10%만 된 것 같아요. 정말 얇게 밀착되는 편이긴 한데 묘하게 피부에 겉도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오일리한 제형감이 많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오, 모공 커버. 와, 모공 커버는 꽤 잘 되는데요? 근데 코도 마찬가지로 각질이 있는 부위에 그대로 들떠서 피부 표현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 그러면 반대편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줬고요. 지금 느낌이 태닝해서 되게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마스크를 쓰고 8시간 뒤에 피부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돌아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이 지났고요. 마스크를 벗어보도록 할게요. 네, 묻어남은 이 정도입니다. 오일리함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인 만큼 묻어남은 평범한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코 부분과 볼 부분에 묻어남이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피부 상태를 보면 화장이 벗겨진 티가 많이 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이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화장이 벗겨진 부위에 모공 사이 끼임 현상이나 트러블 주위에 들떠 보이는 현상이 보이긴 하는데 제형이 워낙 얇은 타입이라 그런지 눈에 띄게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묻어남이 많았던 코 부위도 벗겨진 게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깔끔하게 유지된 모습입니다. 무너짐 현상도 크게 안 보였는데 오일리한 표현에 비해 속건조가 느껴져서 볼 쪽의 건조한 부위에 각질이 도드라지는 현상과 모공 사이에 들떠보이는 현상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후에 피부 상태에서 수정 화장으로 덧발랐을 때는 건조해서 들떠보이는 현상이나 끼임 현상이 더 부각되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제형이 스킨케어처럼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이라 그런지 화장이 두터워 보이지 않고 깔끔하고 얇게 발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타자는 샤넬 르블랑 쿠션입니다. 얘는 아마 복숭아 쿠션으로 유명한 것 같기도 해요. 컬러는 동일하게 베주 30을 구매를 했고요. 저는 좀 맑은 톤업 크림 같은 쿠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차분하고 컬러도 너무 밝지 않고 호수에 맞는 것 같아요. 양 조절을 해야겠죠? 높은데? 지금 여기 순식간에 커버된 거 보셨어요? 커버력 높고
엄청 가벼운데 모공이랑 흉 사이사이에 순식간에 펴발려요. 그리고 되게 촉촉하게 스며드는 느낌이라 막 들뜨거나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아직까지는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컬러 엄청 차분해서 제 피부랑 진짜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답답하거나 뻑뻑한 느낌 없이 잘 발리고요. 피부 표현이 너무 이뻐요. 어제 울트라르땡은 조금 오일리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헤라 블랙 쿠션이랑 설화수 퍼펙팅 쿠션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산뜻하게 윤기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형이 엄청 가볍고요. 털 많은 부위에 들뜨거나 밀리거나 끼이는 느낌 안 보이고 겉도는 느낌 없이 피부에 가볍게 밀착이 돼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피부톤 보정 그리고 커버력까지 잘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모공 커버까지 완벽하면 대박이에요. 와, 모공 커버도 진짜 잘 되고요. 너무 깔끔해요. 모공 구멍 자연스럽게 커버됐고 블랙헤드 고무탄 거 잘 커버됐고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되는데 들뜸이나 끼이거나 허옇게 일어나는 현상 안 보이죠? 여기가 바른 쪽, 안 바른 쪽. 그럼 나머지 반쪽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줬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느껴지는데 이런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헤라 블랙 쿠션 피부 표현이랑 비슷한데 덜 건조하고 덜 들뜨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마스크 쓰고 8시간 뒤에 모습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8시간이 지났고요. 여러분 마스크를 벗어보도록 할게요. 묻어남은 이 정도입니다. 묻어남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돌출된 코 부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묻어난 부위가 없을 정도로 골고루 묻어나온 모습인데요. 피부 상태를 보면 화장이 벗겨진 티가 잘 안 나고 마스크 8시간 테스트 치고 정말 깔끔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피부에 건조한 부위들이 갈라져 보이는 현상과 끼임 현상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세한 윤광이 돌아서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보다 매끄러워 보이는 모습이고요. 지속력 부분에서는 주름이 많이 지는 부위들의 미세한 크리즈 현상이 보이긴 했지만 화장 무너짐 현상이 거의 안 보이고 깔끔하게 유지돼서 놀랬습니다. 8시간 후에 피부 상태에서 수정 화장으로 덧발랐을 때는 건조해서 들떠보이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개선되진 못했지만 피부에 얇고 촘촘하게 발리면서 마치 처음 메이크업 했을 때와 비슷한 피부 표현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오늘의 세 번째 타자는 샤넬 레베주 쿠션입니다. 레베주가 샤넬 쿠션 중에서 좀 가장 유명한 편이더라고요. 컬러는 동일하게 30호를 구매를 했고요. 컬러는 옐로우기도 많이 돌고 호수에 맞게 차분하게 나온 컬러 같습니다. 엄청 가볍네요. 딱 처음에 바르는 순간에 촉촉한 느낌이 강해요. 피부에 꼭 앰플이나 에센스 올린 것처럼 쿨링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드는데 이렇게 바르다 보면 마무리가 쫀쫀하고 깔끔하게 끝나요. 그리고 커버력은 어제 사용한 르블랑 쿠션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웬만한 붉은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정도의 그런 커버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색소 침착이나 큰 트러블들을 가리기에는 커버력이 너무 가벼운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모공이나 흉 사이에 정말 깔끔하고 촘촘하게 발려서 피부 결이 균일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형이 촉촉하고 피부에 스며들듯이 발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발림이 되게 시원하게 매끄럽게 발리는 그런 편이에요. 어제 사용했던 르블랑 쿠션이랑 전반적으로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조금 더 깔끔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쿠션 제품처럼 안 느껴질 정도로 정말 가벼워요. 선쿠션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런데 끼임이나 들뜸 현상, 밀려 보이는 현상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공 커버. 이렇게 가벼운데 모공 커버는 또 기가 막히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모공 개수가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컬러 톤이 제 피부에 되게 차분하게 잘 맞아서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커버된 모습입니다.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
반대편도 한번 발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줬고요. 그러면 저는 또 마스크 쓰고 8시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간이 지났고요. 마스크를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묻어남은 이 정도인데요. 코나 볼 외곽 부분이 평범하게 묻어나온 편이에요. 화장이 벗겨진 경계는 잘 안 보이는데 지워지긴 했는지 트러블이나 홍조가 처음보다는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놀랬던 건 가까이에서 봤을 때 화장이 벗겨진 부위인데도 모공의 끼임 현상이나 들뜸 현상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편이더라고요. 또 마스크 묻어남이 많았던 코 부위도 코 끝에 모공 사이에 살짝 끼어 보이는 현상 제외하고는 화장 벗겨짐이나 무너짐 현상이 거의 안 보이고 깔끔하게 유지된 모습입니다. 지속력에서는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긴 했는데 화장이 녹아서 무너지는 현상이나 끼임 현상, 갈라짐 현상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도 없고 전체적으로 말끔하게 유지돼서 샤넬 쿠션 중에 가장 지속력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8시간 후에 피부 상태에서 수정 화장으로 덧발랐을 때는 블랙헤드가 많은 부위에 모공에 끼면서 일어나 보이는 현상이 살짝 보이기는 했는데 워낙 깔끔한 피부 상태에서 발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들뜸 현상이나 끼임 현상이 커버되면서 매끄러워 보이는 피부 표현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수정 화장용으로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핫한 샤넬의 대표 쿠션 3가지 쿠션 1일1 리뷰를 마쳤는데요. 피부 표현, 발림, 지속력 테스트랑 마스크 벗겨짐까지 본 후기로는 3가지 쿠션 중에 샤넬 르블랑 쿠션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또 댓글로 리뷰 궁금한 제품들 적어주시면 제가 3가지 제품들 모아가지고 빠르게 리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